특강 13강 6번 들어가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이렇게 관계없는 거는 선생님이 미리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자, 이걸 이제 딱 보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겠지? 선생님이 표를 해놓은 거 보면. 지금 첫 번째 문장, 이제 메인인 거야. 그리고 그 메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진술, 한 예를 보여주는 거지. 예시를 이렇게 하늘색 박스에서 보여주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 주제를 반복하는 어디션 부분, 전형적인 단락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겠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자. 자, 뭐에 관한 글인지. Top and his co-workers, 터버와 그의 동료들이 이미 강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자, 어떤 증거냐? 뇌가 can be healed, 치유될 수 있다고. 그 자신의 가소성에 의해 치유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대. 자, 근데 이게 주제는 주제인데 어때? 너무 제너럴하지.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가소성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가소성이 뭐야? 가소성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힘이 가해져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외부 힘으로 인해서 형체가 바뀌었는데 만일 그 외부 힘이 사라졌을 때도 그 바뀐 형태로 그대로 있는 것.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게 이제 가소성인데 그 뇌의 가소성이란 게 무엇인지 아마 예시를 이렇게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될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자. 놀랍게도 몇몇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관계대명사지 어디까지 가니? 이렇게 have 앞에까지 가겠지? Have lost the use, 그 팔의 사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야. 뭐를 통해서? 바로 뇌졸중을 통해서. 뇌졸중을 통해 팔의 사용을 잃어버렸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뇌졸중이라는 게 뇌 손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뇌 손상을 입은 거지. 그 뇌 손상으로 인해 팔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응? 한쪽 팔을 그 몇몇 사람들이 have been trained, 훈련받았습니다. to use it. 그것을 다시 사용하도록, 그 사용 못하는 팔을 다시 사용하도록 훈련을 받았대. 근데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having the good arm restrained. 그 좋은 팔, 멀쩡한 팔을 restrain, 억제시키고, 그리고 또 뭐함에 의해? 자, 병렬이지. being forced, 강요받음에 의해 뭐하라고? 명백하게 주고 있는 팔,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그 팔을 억지로 사용하도록 강요받음에 의하여 그 팔을 다시 사용하도록 훈련을 받았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는 뭐가 생략됐냐 하면 which is가 생략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which는 뭐야? 앞문장이지, 앞문장. 이 바로 이렇게 훈련을 시킨 바로 이 앞문장. 이 앞문장은 is technique, 기법입니다. 뭐라고 불리는? Constraint Reduced Movement Therapy. 자, constraint 하면 강제, 통제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제로 유도된 그러한 운동치료, 이런 운동치료, CI 운동치료라고 불리는 그러한 기법이래. 그러니까 이 기법이 무슨 기법이야? 팔을 그 사용하게 하는 기법이야. 안 쓰는 팔을. 그러니까 멀쩡한 팔을 어떻게? 안 쓰게 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운동을 시키는 그런 치료법이다. 이 얘기지. 자, 그러면서 even though 하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뇌의 부분, 어떤 뇌의 부분? 그 팔을 통제하는 뇌의 부분이 was damaged, 손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지? 원래 뇌졸중으로 인해서 손상을 입었잖아. 그런 손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CI movement, 그 CI, 강제 유도 운동 치료법이 자, 뭐 했다? 강요했습니다. 이거 오형식이네. 그 뇌가 to open up, 새로운 영역을 열도록, 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죽어있는 팔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영역, 원래 쓰지 않는 영역을 열도록 강제했다는 거야. 이런 원래 안 쓰던 곳을 계속 이제 억지로 썼더니 어떤 뇌에 있어서 새로운 부분이 열려서 그 팔이 어떻게 됐다? 이제 사용 가능하게 됐다. 바로 이거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비슷한 결과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문장 넣기는 괜찮다. 비슷한 결과가 have been produced, 또 만들어져 왔습니다. 뭐에 있어서? 어떤 언어 장애와 그리고 심지어 난독증에 있어서도 만들어져 왔다. 그러니까 일부러 안 쓰던 부분들을 쓰게 함으로써 그거를 치료하는 사례가 단지 팔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렇게 난독증 이런 부분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대. 자,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예시였지. 그래서 이제 audition, 결론이 들어가는 거야. 한 번 더 이제 결론을 강조하는 거야. 처음에 그 주제라고 했던 부분 너무 추상적이었잖니.
그래서 비록 이러한 연구가 is still in its early days, 그것의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달지라도 아직 뭐이 연구가 아주 진행된 완성 단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마이클 머츠니치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바로 이 대학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마이클 머츠니치는 믿습니다. 자, 뭐라고 믿겠니? 여기는 뭐 대시 당연히 생략됐겠고 그 뇌의 가소성이 may really enable 정말로 가능하게 할지도 모른다. 또 오형식이야. 뭐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노화에 맞서서 age decline 나이 감퇴니까 이게 노화잖아. 노화에 맞서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도록 가능하게 할지도 모른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노화라는 게 뭐야? 우리의 기능이 점점 이제 감퇴해가지고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그럴 때 안 쓰던 부분을 그렇게 잘못 쓰게 된 부분을 억지로 그거를 쓰게 함으로써 뇌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열려서 그 기능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이 박사는 믿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었어? 바로 뇌의 가소성. 뇌의 가소성으로 인한 그 뇌가 치유되는 과정.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 글은 이제 변형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빈칸 괜찮지? 이렇게 메인이라고 했던 거. The brain can be healed by its own plasticity. 이런 부분 괜찮고 또 마지막 부분도 괜찮아. The brain's plasticity may really enable us to protect ourselves. 이런 부분도 괜찮다고 하겠다. 자, 그리고 만일 문장 넣기,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어휘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 좋은 팔을 원래 멀쩡한 팔을 억제시키는 거 그리고 명백하게 죽어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강요당하는 것 그러니까 안 쓰던 거를 억지로 쓰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CI 강제 유도 운동 치료니까 이 치료법에 있어서 핵심이 바로 이거니까 이런 부분도 뭐 충분히 빈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겠지 그리고 이제 뭐 순서보다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 넣기 좀 추천을 한다면 이렇게 이 부분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문장 넣기를 넣는다 그러면 similar result 이런 거 비슷한 결과. 왜 앞에서는 이제 팔 사용하지 못하는 팔을 다시 사용하게 했던 그런 사례인데 그거와 비슷한 결과가 어디에도 나타났다? 바로 난독 중에도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은 문장 넣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요 정도에서 6번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